우리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성경 구절이고 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번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Um, 우리는 항상 강단의 말씀을 듣고, 그 강단의 말씀이 우리에게 um, 그냥 들려지는 말씀, 아니면 그냥 읽는 말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준 주시는 메시지, 음성인가? 그게 일주일 동안 그리고 평생. Um, 평생 이게 달려 있거든요. 내삶 속에 정말 이 복음이 내가 항상 듣는 복음이 살아 있는 복음인지 아니면 그냥 교회 다니니까 꼭 들어야 될 말씀인지 그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신앙 생활에 있어서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정체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정말 오늘 많은 교인들. 어, 교회를 다니지만 열심히 성경도 읽고 봉사도 하고 많은 어, 도움을 주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근데 정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그렇게 내가 왜꼭 주의를 지켜야 되는지 그런 것을 까먹고 사는 크리스천들이 엄청 많아요 오늘날. 근데 그게 사실은 제일 큰 문제거든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을 제일 중요한 사실을 까먹고 그냥 습관적으로 산다는 그것이 오늘날 비극이에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 물론 하나님의 자녀. 그쵸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택한 백성 그쵸? 주의 영광 주의 빛을 비추는 자 왕같은 왕,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맞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얻, 어떻게 얻어졌어요? 그냥 들었으니까 아 그렇다 뭐 모슬림인들이 태어나자마자 물론 불교인들도 그렇고 내가 모슬인 가족에서 태어났으니까 모슬림이다 들었으니까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게 무섭거든요 그냥 모르고 믿는다 그냥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믿는다 그렇게 선포되니까 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데 우리가 사실적으로 그거를 알고 체험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거든요. 나의 정체성 그 모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됐습니다. 주의 택한 백성 그리스도 안에 됐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나, 나의 삶 나의 모든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그게 정상적인 삶이고 그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신분과 본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하는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일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석스했다가 오늘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그 곳, 내가 어떤 곳에,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목사이든 중직자이든 평신도이든 상관없이. 내가 크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럼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자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피로로 하시는 곳이에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곳에, 이 현장에, 이 자리에 피로로 하시는데, 내가 없다. 그럼 결국은 누가 손해예요?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를 봐요. 있어야 될 자리 없고 해야 될 일을 못 하니까, 그렇죠? 있어야 될 내가 누구이며 있어야 될 자리를 모르면 해야 될 일이 당연히 안 되어는 안 되어지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 예원교회도 전도와 선교를 위한 위에 세워지는 교회이고, 그래서 내게 주어지는 24. 내가 무엇을 생각하며, 어디에 집중하며, 어떻게 사는가, 여기서 나옵니다. 내가 아침에 눈뜨자마자 어떤 생각이 나를 공격하는가, 아니면 눈뜨자마자 무엇이 보이는가, 그게 나 자신이거든요. 무엇으로 잠들고, 무엇으로 잠을 깨고,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어떤 생각으로? 그게 오늘날 나의 삶이고, 나의 정체성이에요. 아무리 강단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와도, 근데 내가 사실적으로 있는 집, 현장, 직장, 학교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가 그게 진짜 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함께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함께의 비밀이고 축복이고 이마누엘의 비밀이고 원네스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항상 매일 듣는 말씀, 그렇죠? With e m m a n u e l Oneness 항상 들어요. 근데 내 인생, 내 삶에 있어서는 그게 누려지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개인 개인, 성도가 한명한 한 명이 매일 하나님 앞에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24시간 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편리한 세상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무엇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다 핸드폰 하나로 다 하는데 그렇죠? 모든 예약. 그렇죠? 전에는 일찍 가가지고 줄 서야 되는데 이제는 핸드폰으로 예약. 어제 우리 티시키디랑 에버랜드 가는데 핸드폰으로 예약하면 두 시간 줄서안서 서 있어도 그냥 가가지고 그 시간에 가가지고 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잖아요. 세상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사람이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줘야 됩니다. 사람은 이 보이는 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그이 모든 보이는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이거 필요하다, 이거면 된다라는 생각을 지워 넣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근데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서, 전도자로서는 세상이 필요로,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줘야 됩니다. 어떻게 세상도 각인을 시킵니다. 우리도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세상은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지도, 내려지도록 모든 것을 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줘야 됩니다. 근데 그곳 그것, 그것을 무엇을 줘야 됩니까? 오직입니다. 오직,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복음. 제가 어, 요즘 요즘 아니죠. 하긴 뭐 1년 동안 모든 집회, 모든 훈련 무조건 다 통역을 하거든요. 이제 비대면 시대라 통역을 하면서 지금 정말 제가 느끼는 거는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통역도 나와요. 아는 단어도 생각 안날 때도 있어요. 맨날 듣는 메시지도 이해가 안갈 때도 있어요. 그럼 통역이 당연히 힘들죠. 그래서 집에 다시 더빙을 해야 돼요. 왜냐면 하안 나오니까. 근데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고 내가 은혜 받고 몸이 피곤하지만 여기에 평안하고 기쁘면 피곤함이 사라지고 메시지 메시지도 들리고 그냥 저절로 나와요. 되어지는 통역.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복음 전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이 복음을 아는 것이 아는 것음 만으로도 만으로 아,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내가 누릴 때. 정말 이 복음. 아이 복음인데 안에 뭐 있을까? 한번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발견하고 또 누리고 맛보고 그럴 때 누려지는 단계가 와요. 24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근데 24시. 우리가 정말 나를 넘어서, 모든 환경을 넘어서, 코로나를 넘어서, 나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말씀에 집중한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강단 메시지를 또 듣고 아침에 기도 소집을 그냥 보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게 각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현장에 나갈 때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말씀, 그 복음, 그래야 우리가 복음 가진 자로서 당연히 복음을 주는자가 됩니다. 근데 그것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25시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25시 없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사람의 힘 아닙니다. 사람의 지식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나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면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현장에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장에 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도 그냥 가만히 집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서 만나야 됩니다. 누구를 사람들을 가서 만나야 우리가 그 사람들의 환경을 알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상황을 알수 있습니다. 그때 아이 사람이 무엇이 필요하는가 그게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야 전도자는 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갈 때. 그 현장에 그 자리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당연히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당연히 사단 결박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현장에 가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기독교인 오늘 몇 명이 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꽂히는 메시지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2, 3, 8 우리가 다 알아요.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안다고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니. 사단도 알아요. 종교인들도 알아요. 성경? 너무 잘 알아요. 그것을 가지고, 그 오직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해야 돼요. 적용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사도행정 13장 48절 말씀. 예비된 자가 구원받을 작정된 자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근데 내가 이 오직을 가지고 집에만 앉아있다.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가라고 했는데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앉아 있어, 내가 보내줄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야만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제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지 않은 이상은 되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갈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요즘 너무 솔직히 몸은 피곤하거든요 매일매일 집에 들어오면 12시, 11시예요 근데 한쪽으로는 우리 아들 좀 불쌍하지만 근데 감사해요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현장을 보고 엄마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잖아요 지키고 있잖아요 그게 뿌리가 내려지고 각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이라서 물론 놀고 싶고 여기 가고 싶고 저기 가고 싶지만 저도 불쌍해요 근데 보금적으로 생각하면 감사해요. 각인이 세상적인 게 각인이 되는 게 아니라 엄마가 계속 말을 해가지고 각인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유튜브에서 듣고 엄마랑 현장이, 현장을 뛰면서 보고 체험하고 아 피곤하다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잘하면 이 아이 속에 뭐가 있을까요? 그런 거를 보면서 감사해요. 두 번째 사역을 하면서 애들이 특별히 청소년들, 그렇죠?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얼마나 힘들게 하죠, 그렇죠? 애들 청소년들 특별히 죽일 수도 없고, 가끔 화날때아 이거 죽일 수도 없고, 막팔 수도 없고, 그런 TCK들이 우리 예배부에 많아요. 근데그 TCK들 중에 훈련을 받으면서 지금. 결단 내리고 총신까지 놓고 기도하는 애들 두명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하자. 애들이 그뭐 꿈이 바뀌었잖아요. 계속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의사됐다, 판사됐다, 뭐 목사됐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자. 시간은 아직 있다. 근데 얘네들이 그게 메시지 들을 때마다 확립이 됐나 봐요. 부모님들한테까지 부모까지 얘기했어요. 엄마. 학교 졸업 봐가지고 내가 바로 총신 간다. 영적인 흐름을 타야 되니까 총신 가고 그때 뭐 과정 이렇게 걸 걷으면서 겪으면서 뭐 필요한 것들 하나님 주시면 그때 자격증 따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놨더라고. 제가 아무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애들이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주일에 물론 애들이 애들 다락방하고 애들이 애들을 전도하는 것도 물론이에요. 그거는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시작했고, 어른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 놀랬어요. 그 어른이 어른을 또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도 전도를 못하는 거는 와, "애들 보면서 왜 못하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생각이. 너무 아는 것이 많아서 그래요. 애들은 하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해요. 무조건 하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니까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으니까 더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한국 사람들 하는 얘기,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 라는 것을 이해가 됐어요. 아,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 얘네들 보면서 너무 행복해. 요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젠 전도하는 단계에 도달했으니까. 통진, 대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족. 그한 가족에 다섯 명이에요. 그 다섯 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등학생 있지, 중학생 있어요. 그리고 부모들 있고 할머니가 있어요. 빨리 예배를 시작해달라고 해요. 매주 링크를 보내주거든요. 언제 시작해요? 네곧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2주차 곧. 너무 미안해가지고 너무. 그래서 곧 시작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가족. 근데 그 가족들이 어떤 가족인지 아세요? 예전에 내가 우즈베키스탄에 있을 때 아니면 러시아에 있을 때 아니면 뭐딴데 있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 그 중에 전도사들도 있고 목사들도 있고 찬양 인도자도 있고 아무튼 열심히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공장에서 일하고 가게를 뭐 러시아 가게를 오픈하고 일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대거 통진이 많더라고요. 너무 요즘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어쩔 줄 모르겠어요. 몸은 하나잖아요. 뛰어야 될 현장은 많고. 이야 제자의 중녀성 그래서 그래 현진들 빨리 세워야겠다 죽이든 되든 밥이든 되든 일단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은데 내가 계속 고민망하고 있는데 될까 말까 될까 말까 그럼 언제 돼요? 가지 않은데 내 발로 뛸지 않은데 언제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가 가는 곳마다 역사하십니다. 전도자가 도전을 할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근데 그 도전 어떻게 돼요? 믿지 않은데 도전도 믿음이에요. 내가 함 걸음을 집 아래서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안 믿어져도 그냥 가는 것이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 전도자에게 영원한 응답을, 영원한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현장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람들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무조건 복음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안 맞는데 집어넣자.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집어넣을 거예요? 이게 짝이 아닌데? 바로 우리가 기다려주고, 그 사람을 파악하고, 기도해 주고, 밥 먹어주고, 어, 커피 마셔주고, 좀 어느 정도 친하게 될 때, 그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 증인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너무 중요합니다. 무슨 내용으로 내가 오늘 살고 있는가, 그 내용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증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응답이에요. 오늘 그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보이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해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있는 내용을 찾아야 됩니다. 증거를 얻어야 됩니다. 그 증거를,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대로 만약 움직인다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19절 말씀 보면, 빌리버스 4장 1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은 따른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십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구하지 않아도 받는 거. 에 예. 기도를 안 해도 그래서 메시지에 기도하지 마 기도치곤 필요 없다 그런 것들이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그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내가 가는 그 현장에 먼저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누리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먼저 내가 누리고 확신을 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면 어디를 가든 두려할 필요 없습니다.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은 살아 있고 운동력입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믿는 믿기만 한다면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에요. 전도자의 시간표예요. 지금. 오직을 붙잡고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예비된 자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4시 그 생각으로 사시고 가는 곳마다 25의 역사를 체험하고 응답을 체험하고 영원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